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영양부추입니다. 씻어서요. 영양부추 재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추 양념은 조금 새콤달콤하게 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오리고기 구우실 때나 뭐 고기 구우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. 물엿인데요. 이렇게 한 3스푼 넣고요. 부추는 향신료 강해서 안 써도 된다지만 또 쓰면은 또 즉석 그 양념으로는 또 괜찮거든요. 마늘 반스푼 쓰고요. 저는 식초입니다. 저는 식초 한 2스푼 쓸게요. 진간장도 저는 2스푼 쓰겠습니다. 여기에는 오늘 이제 깔끔하게 고춧가루만 쓸게요. 자, 2스푼 반. 한 스푼 쓰겠습니다. 자, 소금을요. 이렇게 마지막 하는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. 양념을 넣고요. 여기 영양부추지만은 또 일반 부추 뭐 뭐든지 부추 재래기는 다 가능해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걸 안 잘랐거든요. 이렇게 길이가 짧아서 그냥 이대로 축축 걸쳐서 먹으려고 안 잘랐는데요. 이걸 잘라가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시고요. 이제 마지막에 통깨만 좀 뿌려 넣을게요. 이렇게 고소한 맛으로 부추 재래기 먹습니다. 영양 부추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